안녕하십니까, 복피디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근데 저번에 제가 짤막하게 한 10여 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프리미어 프로 CC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게 2주차라서 할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에 다 알려드리지 않고 이게 좀 기능별로 잘라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제 블로그 포스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퀀스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퀀스 만드는 거아말좀 이상하다. 시퀀스를 만들고 시퀀스에 어떻게 편집자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퀀스를 만들려면 뭐 요런 데 가서도 할수 있어요. 뭐 요런 데도 있고 보이시죠? 저는 그냥 여기서 우클릭 하고요. 새 항목 한 다음에 시퀀스를 만듭니다. 시퀀스라는 게 뭐냐면 이 프로젝트는 시퀀스를 모아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보따리 폴더로 생각하시면 되고, 시퀀스는 편집 직접 동영상을 편집하는 정보 값을 모아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퀀스의 크기는 큰 도화지라고 보시면 되죠. 뭐 4절인지 2절이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어떠한 동영상을 마지막에 만들겠다라고 할때 이렇게 나는 어떤 사이즈로 할 거야, 뭐 풀프레임으로 갈 거야, 아니면 풀프레임이란다, 풀 HD로 갈 거야, 난뭐 720으로 갈 거야, 아니면 4K로 갈 거야, 그런 거할때예 하는 거죠. 우선 그렇게 되면 저는 뭐 우선 아주 간단하게 예1080 풀프레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파일 동영상의 부분에서 크게 그 연관성은 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안 쓰고 만들어요. 왜냐하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퀀스 테스트. 제가 영탈 잘못 칩니다. 그러면 여기 시퀀스라는 시퀀스, 새로운 시퀀스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보시면 1920, 1980이죠. 발음 되게 안 좋죠? 1920, 1080. 시퀀스를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만들어도 됐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보이시죠? 안 보이나? 예, 1920, 1080 맞아요. 제가 알보치를 체험한 영상입니다. 아, 보기 안 좋아요. 소리가 시끄럽죠? 뮤트 한번 할게요. 뮤트 하면, 소리가 안 듭니다. 안 들립니다. 그건 아시죠? 텔레비전에 음성 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 사이즈가 3840-2160이에요. 그러니까 1920보다 큰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다시 보면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1920, 1080이라는 시퀀스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4 정도의 종이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림 그릴 걸 나중에 그 소스를 가져오니까 이게 스케치북 크기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기존 설정 유지를 누르면 1920, 1080의 동영상이 맞춰지지 않아요. 확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효과 컨트롤 가보시면 동작에서 비율 조정하면 예 보이시죠? 그러니까 100%로 됐을 때 배경에 동영상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50% 정도라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0, 1080이라는 캔버스 동영상을 넣었을 때 이렇게 동영상이 넘치면 동영상을 조절해주면 된다. 근데 반대로 다시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동영상 맞춰주면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넣었단 말이야. 시퀀스 설정 변경? 뭐지? 눌렀어. 잘 불러왔네? 괜찮네? 그게 봤는데 시퀀스가 커져버린 거예요. 도화지가 동영상에 맞춰서 확 커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나중에 인코딩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소스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여기다가 갑자기 내가 이게 우표 박물관이거든요. 우표 박물관을 갔다가 그날 저녁에 내가 알보치를 발라서 뭐 일기와 같은 동영상 만들겠다 됐을 때는 동영상이 작아지는 거죠. 작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동영상이 작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탕이 되는 캔버스가 동영상에 맞춰져서 되게 4K급으로 커졌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HD에 풀 HD에 동영상을 넣었을 때그 캔버스에서는 동영상이 되게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라기보다 중요한 건, 아 그래? 그럼 난 동영상 키울 줄 알아. 키운단 말이죠. 200% 키운다. 그러면 여기서는 크게 티가 안 나지만, 원본 동영상을 두배 뻥튀기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이 두 뻥튀기 때문에 화질에 열화가 생깁니다. 원래 뭐 이게 아이폰으로 찍은 소스라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저 같으면 이 시퀀스를 1920 최소 소스 변경하죠. 최소 자기 가지고 소스에 맞추겠어. 근데 기본 요즘에는 다 소스들이 1920, 1080 이상들이니까, 풀 HD로 하니까 풀 HD로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K급으로 가져와서 요거를 줄이는 게 화질 열화에는 열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시퀀스 만드는 건 시퀀스 왜 만드냐? 그거는 한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의 주제를 가지 아니면 그 시퀀스별로 동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안에 소스를 막 넣어놓고 시퀀스를 막 만들어가지고 나는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어떤 여행을 갔을 때 여기서 먹방에 대한 시퀀스를 만들고 아니면 뭐 이동, 교통 이런 시퀀스 만든 다음에 저 소스 저요 프로젝터 여기 프로젝트 있는 거에 소스를 하나씩 가져와서 시퀀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사내추어 컷 편집할 때 이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막 넣는 거.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시퀀스를 만드는 건데, 근데 이 마지막에 아웃풋을 할 때, 예, 그 사이즈를 정하고 가야 된다. 아, 고통스럽습니다, 알버치. 괜찮아요. 근데 발음 진짜 금방 나. 그래서 자기가 뭘 뽑을 것이냐.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정해져야지만 촬영을 할 때도 나는 어떠한 크기로 촬영을 우선 하겠다. 결정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1920, 1980 정도면 갑자기 공기청정기 도네요. 1920, 1980, 발음. 1920, 1080 정도면 어디서든 다 먹혀요. 근데 요즘에 막 유튜브나 그런 데 4K 하는데, 기본적으로, 동영상들 소비는 거의 그 스마트폰에서 하기 때문에 1920, 1980 정도면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걸 정해놓고서 소스들을 기본 최하는 1920, 1980 찍어야 되는 거죠. 그 이상을 찍었을 땐 좋은 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시퀀스로 얘기를 하면서 편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4K급으로, 요게 이제 요건 V20, LG V20, 풀 HD를 넘어서 4K급이라고 하는데, 그거로 찍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특정 어떤 요소를 확대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핸드폰 영상이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게 보이지만, 네, 일반적인 핸드캠이라든가 카메라,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거에서도 회상도 설정이 되잖아요. 이 때문에 예, 혼자 작업하면 사실 그걸로 다 촬영을 하면 되는데 뭐 소수 촬영을 여러 명이 한다. 그럴 경우에는 최소 사이즈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핸드폰으로 찍는데 그럼 뭐 4K 돼. 근데 전면으로 찍는데 요즘에 또 전면으로 찍을 때는 4K가 안될 때도 있어요. 1920, 1980이 때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 4K급 캠을 사면 4K가 60프레임이 되는 것도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8이 된다고 막 하곤 하는데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폰 쪽에서는 4K급일 때 60프레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1920, 1980에 60프레임을 쓰게 되면 그 이상의 소스들은 거의 시퀀스에 맞추는 게 맞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작업 방식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원소수가 작은데 뻥튀기 하면 화질은 당연히 안 좋아지니까, 그거는 뭐 아시고. 하여간, 네. 시퀀스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아웃풋 뽑을 때가 되게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퀀스를 정해놓으면, 그 동영상이 크면 좀더 활용도가 좋다. 만약 여기서, 저거를 확대하고 싶다. 그냥 풀로 찍었지만, 네. 요거 한번 볼게요. 풀로 찍었지만, 풀이란 게 이제 관객 그러니까 그 풍경을 찍었지만 줌을 들어가고 싶다. 나는 야 저기 인형이 좀더 좋네. 인형이란다. 좀 뭐죠? 사진 찍으면 되죠. 나 저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쓰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퀀스가 풀 프레임이기 때문에 4K급 영상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퀀스 결정을 해야지만 소스의 활용도라든가 뭐 그런 게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는 이렇게 만들고 시퀀스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라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혀 어렵죠? 처음 들으면 어려워요. 처음 들으면 진짜 어려운데 몇번 해보면 쉬워요. 프리미어 프로 CC가 이렇게 어려운 프로그램 아니에요. 물론 처음 시작하면 어렵죠. 처음 시작하면 다 어려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면 프로그램은 무조건 어려워요. 근데 뭐난이 영상 못하니까 프리미어 원래 어려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시고 저처럼 저는 뭐 이걸로 먹고 살긴 하지만 예 저는 이게 생활이에요 이렇게 막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컷 자르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으로 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피디였습니다.